그 어제 3페이지짜리 입장문을 받고 문자 그대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러시아 공산당 극동공화국 군대가 자유시에 있던 독립군을 물살시켰던 자유시 참변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음,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써놨던데, 일단 뭐 학계를 확인을 해보셨을 거라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공식 사료에는 자유시 참변에 가담했다는 기록 자체가 없다는 게 공식적인 학계의 입장이잖아요. 이 부분 혹시 확인했는지랑, 그리고 이 의혹이라는 게 사실 이게 국방부 공식 입장으로 자료도 없는데 의혹이라고 단정적으로 낼 만한 내용인지 그 판단 근거가 좀 궁금합니다. 국방부가 검토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려진 군 내외의 자료 또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자유시 참변 연관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학계에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문서에 따르면 소련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기 위해서든지 그렇게 해서 작성한 이력서에 관련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소련에 뭐 냈던 그 문서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자유시 참변에 참가를 했던 홍범도 장군이 네. 직접 기술했다. 이력서 것인가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자신이 가담했다라는 내용을 소련에 말을 했다. 이 자료를 확보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문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직접 참여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성 등 의혹에 대한 역사적 자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한번 클립을 돌려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소련에 뭐 냈던 그 문서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자유시 참변에 참가를 했던 홍범도 장군이 네. 직접 기술했다. 이력서 것인가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김민관 기자가 분명히 재차 질문한 게 자유시 참변에 직접 가담을 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맞다 그랬다는 거는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서 우리 독립군을 살해하는데 가담했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잘못 드린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하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십니까? 자유시 참변 연관성 등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자유시 참변을 네, 직접 가담한 게 아니라 네네. 이후에 사후 정리 과정에 홍범도 장군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유시 네. 참변에 이분은 절대 안 들어갔어요. 아, 그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근데 그렇게 읽히게 지금 글을 써놨어요. 이분들이. 이거 누가 만든 자료죠? 어떤 자료? 이 자료. 정책실 관련 부서 등에서 받은 입장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우리 근현대사 아니면 독립운동사 전공한 분이 있었어요 거기에? 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논쟁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여기 입장문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이 나열돼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나 의문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입장은 여러 가지 이 배경에 대한 질문이 있으셔서 우리가 검토하게 된 이유 등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자, 보세요. 독립운동 업적은 업적대로 평가하되라고 써놓고 독립운동 업적은 한 줄도 안 썼어요. 이게 있고요. 다음에 홍범도 장군이 활약했던 20년대는 레닌의 공산당이고, 그거 북한군을 사주해가지고 6.25 남침을 한 공산당은 그건 스탈린의 공산당이에요. 레닌의 공산당하고 스탈린의 공산당은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보단 더 커요. 문제 있죠. 이걸 저기 국방부에서 공문서로 이렇게 내가지고 기자한테 줘버린다는 거는 이거 문제 있죠. 역사 논쟁에 끼어드는 건 좋은데 역사 논쟁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치열하게 하는 거고 정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빨치산에 가입된 상태에서 빨치산 상태에서 봉오동하고 청산리에 참가했으니 이건 문제가 있다? 1920년대, 19년대 빨치산하고 김일성하고 스탈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김일성 그때 몇 살이었어요? 김일성이 1912년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1919년부터 22년까지 빨치산 자격으로 전투에 참가했다고 이게 문제가 된다? 왜 문제가 됩니까? 저희가 입장을 드린 거에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실 수는 있는데 저희는 저희 입장을 정리해서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공문서라니까요. 국민을 향해 가지고 만들어낸 공문서예요. 네, 저희가 입장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역사적
식견도 없이 여러 의견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을 설명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